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10만 구독자 실버 버튼 기념 Q&A입니다. 이 운동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 Q&A는 되게 단순한 질문, 여러 흥미로운 질문도 있겠지만 운동 관련된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또 질문의 퀄리티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그중에 먼저 저희 힐베르트 로드리게스 님이 바람을 적어주셨습니다. Q&A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많이 없었어요. 솔직히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학자가 이 우문에 관해서 현답을 제시하는 그 영상이 번역된 게 있어요. 저희가 링크를 뭐 공유해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려 들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 그거를 한번 이제 보신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사고하고 뭐 생각 뭐 이런 데 있어서 그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도 이 로드리게스님 말처럼 가급적이면 제가 명확하게 답을 내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서는. 근데 질문 자체가 그럴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김똑강님, 네거티브가 금비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네거티브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볼륨이 후루룩 읽었다고 칠게요. 네. 100% 동의합니다. 100%까지 아니라 90%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근비대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에는 미세 손상이 뭐 지금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근육의 길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다면은 근비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하러 우리가 스쿼트를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합니까? 그냥 짊어지고 꽉 힘준 상태에서 가만히 힘주고 가만히 있으면 근비대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근데 현실은 실질적으로 가동 범위, 근육의 단일 움직임이 컸을 때, 가장 컸을 때 가장 근비대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네거티브는 스트레칭 용도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속적인 성장과 근비대 훈련에 네거티브 훈련을 너무 많이 적용할 시 피로도를 너무 많이 쌓아요.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다음 세션의 훈련 요소에서 방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른 댓글도 있었는데 뭐라 그랬지? 여러 가지 테크닉, 뭐 드롭 세트, 뭐 또 뭐 강제 반복, 치팅,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혹시 사용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내가 피로도와 손상을 만들었을 때 결국엔 다음 세션의 방해 요소만 될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훈련 볼륨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볼륨 축적을 방해하면 뭐 오히려 안 좋다, 뭐 같은 생각인 거네요 결국엔 저랑. 근데 네거티브를 해선 안 된다라는 거는 또 반대예요. 이분도 해선 안 된다기보다는 네거티브만 너무 강조해서 훈련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거티브 훈련이 나쁘다가 아니라 뭐 TUT라든가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강조할 필요 없다. 그러나 네거티브 훈련, 즉 이 이센트릭 구간에서 얼마나 뭐 시간을 많이 버티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엔. 근데 이센트릭 구간을 텐션을 잘 잡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 거죠. 이센트릭 컨센트릭에서 힘을 어느 구간에서도 날려먹지 않고 무게를 잘 통제해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거티브 훈련을 통해서 너무 이센트릭에서 힘을 너무 빼버리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뭐 이 정도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또 이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요, 등상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마 이분은 뭐 대원근이라든가 승모근 이런 부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게 대신에 광배 위주로 타겟팅을 하는데 단일 관절만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광배근을 타겟팅하면서 로우를 한다거나 광배근을 타겟팅하면서 풀다운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훈련은 저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배근을 타겟팅하는 스트레이트한 풀다운만 훈련을 한다? 라면은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지. 근데 로우나 풀다운을 광배근을 최대한 쓰는 거를 목적으로 가는 훈련은 굉장히 좋은 훈련 같아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움직임입니다. 영양 운동과 관련하여 참고하시는 운동 채널이 있으신지. 사실 저는 유튜브를 형님이 아까 뭐 우리 PD 형님이 저 잘 아시겠지만 죄다 뭐 블랙핑크 직캠, 교차 편집, 뭐 롤 하이라이트, 축구 하이라이트 이런 거 위주로밖에 안 봐요. 왜냐면 운동과 영양 관련해서 유튜브로 지식을 쌓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는 유튜브로 지식을 쌓지 않고 코치들과 교류하거나 책을 본다거나 이런 서적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코치들과의 대화나 교류를 통해서 쌓지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얻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도움이 됐던 채널이라고 그러면 내추럴 보디빌딩 학과 기토일님이 지금 아직 안 하시는 거 같은데
내추럴 보디빌딩 학과의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좋았고, 제 제자지만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코치로 또 성장하고 있는 알약TV 채널도 내용이 참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운동 채널을 본건 있어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상형과 왜 이렇게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야, 이분? 시켜줄 거예요. 아, 소개해 줄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거는 너무 구체적인 거는 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근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 재밌을 것 같아. 너무 구체적이고 이러면 좀 그런데 그냥 대강 키나 이런 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키, 나이,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몸매가 좀 마른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마른 것만 좋은 것도 아니야. 통통해도 매력 있으면 저는 또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몸매가 봤을 때 말랐든 뭐 아니든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비율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연미라 그러잖아요. 보디빌딩으로 따지자면 자연미가 이제 좋은 분들이 저도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자연미는 결국엔 비율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얼굴형도 스타일도 뭐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예쁘면 다 좋아요. 근데 예쁨 기준은 다 다른 거 알죠? 그래서 하나만 딱 꼽으면 저는 이제 쌍꺼풀 진한 거보다 이제 무쌍이나 속쌍 이런 게 좋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편이에요. 무쌍, 속쌍, 외꺼풀, 호꺼풀 얘기를 하죠. 근데 쌍꺼풀 진한 눈은 되게 별로예요. 진한 거 있잖아요. 엄청. 어우, 누가 봐도 수술한 거 같은 느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쌍꺼풀이 없으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자연미인일 확률이 크잖아요. 왜냐면은 요새는 중학교 초등학생들도 쌍꺼풀 수술을 하는 마당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분들이 제발 쌍꺼풀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쌍이나 속쌍이 엄청 매력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이 길어지네. 아까 그 좋아하는 영화 4개 뽑았잖아요. 그렇게 스토리에 또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최애 4명을 이제 그렇게 스토리에 올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최애 4명을 내가 딱 해서 해보니까 제니, 로제, 김연아, 크리스탈 이렇게 4명을 올리게 됐어요. 제니는 쌍꺼풀이 좀 있는 편이지만 나머지 셋은 이제 무쌍이거나 속쌍꺼풀로 유명하죠. 요약하면 고양이상을 좀 좋아한다. 뭐 직업이나 성격 이런 거는 뭐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봐야지 알죠, 뭐. 은도끼님의 질문. 그 이상형을 어떤 경위로 만났으면 하는지까지도 질문하셨었네, 참. 추구하는 연애 스타일. 여자분이신가요, 혹시? 글쎄요. 내가 마음에 든다면 어떤 경위인지 뭐가 중요할까? 그냥 저는 이제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로망이 있어서 그냥 운명처럼 만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흔히 말해서 자만추라고 하죠. 근데 요새는 자만추가 좀 왜곡이 돼서 요새 젊은이들의 자만추는 자고 나서 만남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는 좀 굉장히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자, 일단은 뭐 가벼운 질문. 시즌 종료 후 바다코코나 조청류가 드셨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옛날에 브이로그에서 맛동산, 바다코코나 조청류가 이거 세계 3대 과자다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아재 과자죠, 아재 과자. 딱히 좋아하는 과자는 아닌데 다이어트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이 난다는 거를 다소 좀 재밌게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당연히 안 먹었습니다. 별로 좋아하는 과자는 아닙니다. 바다코코넛은 좀 땡긴다. 자, 벌크업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매스 증가를 위해서 벌크업은 필수적인가요? 자, 이 질문에 앞서서 이제 벌크업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제 개인적인 정의를 내려볼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벌크업을 정의 내리는 게다 다를 수 있어. 제가 내리는 벌크업의 정의는 체중을 올리는 것, 근육량과 체중을 올리는 것을 벌크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운동하시면서 근육량과 체중을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매스를 증가를 위해서 당연히 벌크업이 그럼 필수 아닐까요? 근데 그게 벌크업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거를 아우 나 이게 질문이 솔직히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나도 에 필수예요? 아니에요 필수 아니에요. 이렇게 답변하고 싶어 나도 미치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 편한 답변 들고 싶으면은 왜 물어봐? 솔직히 편한 답변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냥 20초면은 다 구글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서 그걸 듣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답이 아니라? 그죠? 우리 로드리게스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궁금한 거를 이제 알고 싶으면 사실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진리에 가까운 것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아. 진리에 가까운 것들이 구글에서 쏟아져요. 여러분 20초만 찾으시면 돼요, 20초. 뭐 나무위키가 됐든 뭐든. 그런 거라도 하다 못해서. 저도 나무위키 자주 참고해요. 덕후질할 때. 아이돌 덕질할 때 나무위키 참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다는 거는 나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거, 나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생각을 이렇게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별로시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지만 이게 나은 걸 어떻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질문 자체가 이게 이분이 뭐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야. 훈계하고 떨떠름하게 가짜게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그렇게 느끼셨대요, 어떤 분이. 그렇지 않고 다만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답을 통해서 함께 나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 달고 또 이렇게 토론이 이어지면서 나도 또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게또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게 여러 댓글이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사실 굳이 Q&A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저의 또 발전을 위해서도 죄송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한번더 생각을 하고 깨닫고 말하는 과정에서 뭔가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어찌됐든 벌크업은 필수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벌크업과 제가 생각하는 벌크업이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 야, 질문 하나에 답변이 지금 10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환장하고 있다. 이거 어떡하지? 그게 저의 또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경기도님, 벌크업으로 사이즈 증량 계획이 있으신지? 예, 항상 저는 사이즈를 증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체중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김승현 선수 같은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벌크업이 필수인가요? 똑같은 내용이네요, 결국엔. 저는 벌크업을 뭐 의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체계적으로 잘한 적은 없어요.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그냥 대회 끝나서 솔직히 자제 안 하고 먹어서 그냥 이렇게 살쪄가지고 그냥 체중 오른 적은 많지. 이 내가 아주 계획적으로 벌크업을 해가지고 아, 아주 성공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저도. 나이가 조금 더 젊었으면 아마 한 3년 잡고 벌크업을 시도를 했었을 것 같아요. 평균 체중을 한 5kg 이상 올리는 작업을 한 3년에서 2년 정도는 필요로 하다고 봐요. 벌크업 꿀팁 있나요?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벌크업 정체기가 왔습니다. 아토피가 있어서 인스턴트 식품을 못 먹는데 이럴 때 꿀팁이 있을까요? 아, 글쎄. 제가 이제 아토피에 대한 지식이 전문가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어쨌든 드실 수 있는 거못 먹는 거는 뭐 강강님이 더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뭐 벗어나진 않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아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체기가 왔어요. 벌크업 정체기. 다이어트 미니 커팅을 한달 정도 이상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하시면 잘될 겁니다. 이거 완전히 강추. 알겠죠? 안세미님. 확실한 근육의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립맷 수업보다 벌크업을 가져가 주는 게 좋을까요? 체중 증가를 위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한 거야. 나는 립맷 수업과 벌크업을 구분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 그러니까 벌크업의 개념을 그냥 막 처먹어가지고 살 찌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그거라고 했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립맷 수업은 천천히 체중을 올리는 거고 벌크업은 졸라 빨리 체중을 올리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한번 정의를 일단 임시로 내려보면요. 천천히 올리세요. 천천히 올리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체중 증가를 위한 제 식단 구성 방법,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 그랬죠? 실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 방법을 하시면 실패를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아서 딱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하루 6끼, 3시간 간격으로 내가 필요한 열량, 매크로, 탄단지 비율 정해서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더 유리할 거예요. 최동훈님, 운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글쎄요. 이게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자, 그거예요. 지금 솔직히 제가 운동하는 원동력은요. 예전부터 졸라 빨리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관성에 의해서 그냥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 솔직히 지금 나를 운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없어요. 하기 싫거든. 근데 멈출 수 없이 그냥 브레이크를 밟기가 애매하고 밟을 수 없이 그냥 계속 옛날에 달려왔던 그 속도 그대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고장난 뭐 덤프트럭 마냥 그냥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리막길처럼. 핸섬 원영님,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언가요? 아, 운동하게 된 계기. 한 가지만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사춘기 때 다들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사춘기 때 이제 몸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이때 사춘기 때 이제 내 몸에 대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제가 가슴 여기 가운데가 오목가슴이야. 뼈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 흉골이 기형이라서 흉골 아랫부분이 움푹 파여서 기형을 이룬 형태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기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 신경이 쓰인 거야. 너무 빡 보이니까. 그때 당시에 몸짱 열풍이 슬슬 불 때였습니다. 뭐 권상우, 송승헌 뭐 이런 배우들과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얼짱, 몸짱 막 이렇게 짱이라는 단어.
나이 든거 많이 티나는데. 짱이란 단어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근육이 저 연예인들이나 바디빌더들 마냥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 마냥 가슴 근육이 커지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작정 근력 운동을 막 인터넷에서 막 찾아본 다음에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이제 나의 못난 점 때문에 그죠? 컴플렉스라고 봐도 되겠죠. 그때 당시 운동을 시작했어. 그렇게 그냥 쭉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키도 내가 이제 거의 성장이 끝난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멈추더라고요. 173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나는 키는 이제 더 이상 안 크니까 등치도 작고 이러니까 그냥 뭐좀 이렇게 옆으로라도 좀 넓고 두꺼워지자 이 생각에 더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2나 중3 시절에 시작해서 고등학교 내내 맨몸 운동과 뭐 간단한 근력 운동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제가 운동하는 데에 대한 이제 기반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나의 컴플렉스 또는 나의 못난 점이라고도 볼수 있는 나의 결여된 부분이 나를 완성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가슴이 유다, 뭐 오목 가슴이라 안 이쁘다, 가슴 모양만 더 이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는 아예 그냥 대놓고 디스를, 가슴 모양이 졸라 별로라서 안 이쁨, 이렇게 악플 쓰시는 분들조차도 저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내가 오목 가슴이 아니었다면 나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는 만족해요. 박상은님의 질문이에요. 난 운동을 왜 하지? 이런 식으로 정신적 정체기가 오셨을 때가 있으셨을까요? 만약 있었었다면 어떻게 했고. 지금이야, 지금. 아직 극복을 못했어요. 저도 그 방법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백영재님, 운동할 때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금요. 지금요. 근데 시기에 대한 거니까. 사실 없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힘든 시기가 없어요. 운동 즐기면서 하면 돼요. 저는 컴피티션 전, 경쟁에 참여하기 전에는 운동이 항상 즐겁게 했어요. 힘든 것도 없고, 즐겁고, 내일 뭐 운동 뭐 하지? 오늘 운동 뭐 하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경쟁이 되는 순간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렇더라고요. 보디빌딩 경쟁을 내가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운동이 재미없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랬어요. 하기 싫어지고. 몇년 동안 똑같은 질문 받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럴 때 본인만의 극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연애는 왜안 하세요? 같은 CM이니 질이라든가 약은 썼으면서 왜안쓴 척하세요? 개츠비 영상 댓글 보면서 항상 올라오는 말들요. 이렇게 지적을 또저 대신에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위로 받아요. 이렇게 알아주면요. 이렇게 저에게 감정 이입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예, 극복을 합니다. 그 외에는 소리를 질러요. 혼자 방에서. 아! 똑같은 질문. PTSD가 오면, 아!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친절한 답변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무미건조하든 뭐든 이렇게 그냥 되게 그냥 잔잔한 모습만을 많이 보셨을 거고, 제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을 티를 안 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편이라. 근데 어떻게 티를 낼수 없잖아요. 제가 이딴 질문을 하고 있어.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진짜 왜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그냥 발 동동 구르고, 솔직히, 한두 번은 괜찮아. 옛날에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그게 수십, 수백, 수천 번이 반복이 되니까 도루마무 마냥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조민선님, 그래서 또 비슷한 연결되는 질문인데, 멘탈 관리 노하우. 저도 멘탈 관리 노하우가 필요해요. 멘탈이 안 좋아요, 저. 저 굉장히 멘탈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좀 배워야 되고, 최근에 솔직히 좀 심각한 그 답변이 될수 있는데, 정신과 상담을 한번은 받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병이 있다는 건 아니고, 상담 받으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신과 상담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좀 털어내고, 그러면은 좀더 내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요새 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솔직히 좀 받아서 제가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좀 솔직히 말하게 답변을 솔직하게 하니까 좀 풀리는 것 같다. 자, 피터슨 알렉스님의 이국종 선생님 드립. 이것도 한 수백 개 이제까지 들어봤던 내용이죠? 예. 근데 감사하죠. 부담돼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님께 혹시나 민폐가 될까봐. 승우님, 승현님은 바디빌딩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질문이라고 해도 이 영상 하나에 그 모든 질문 답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쯤에서 보디빌딩 같은 개념을 한건 아니지만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바디빌딩이라는 거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내가 보디빌딩을 염두를 해두고 운동을 해야겠다. 언젠가 내가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거를 염두해 두고 운동을 시작한 건 이제 2015년도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보디빌딩을 사실 했다 하면은 대회를 나간 거부터 쳐야 돼. 그러면 7년도가 되겠네요. 2017년도에 첫 보디빌딩 대회를 제가 나갔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그 보디빌딩 운동 말고 어떠한 계기로 보디빌딩을 했냐?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트레이너 생활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인생이 흘러가면서 엄청 구구절절 긴데 다 생략하고 트레이너가 됐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여러 일을 겪고 있는데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트레이너라면 대회를 한 번쯤은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동의를 할 수는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래, 뭐 언젠가 한 번은 나가봐야겠지 해서 준비를 한 2년 정도 해서 나갔어요. 그게 이제 계기입니다. 내가 보디빌딩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아씨 어쩔 수 없이 약간 한 번은 나가봐야 된다니까. 그럼 기왕 한번 나갈 거 1등이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디빌딩을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 시합을 나가서. 그래서 미스터 청주 시합을 2017년도에 처음으로 나갔고, 그때 당시에 3등을 했는데, 체급 3등을 했는데, 최근에 몇달 전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저도 갑자기 계획 없이 나갔다가 이제 체급 1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5년? 4, 5년 걸린 거죠? 재밌더라고요. 정도훈님 질문이에요. 운동을 하시는 걸 보면 운동 강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아, 운동 강도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강도는 높을 수 있는데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몇몇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다른 바디빌더들에 비해서는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볼륨이 적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적게 하는 계기는,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볼륨이 줄었는데, 또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해보니까 볼륨이 이렇게 많이 높을 필요는 없다. 이런 또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근데 몇몇 운동은 또 볼륨이 높아져야 되는 게 필요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계예요. 재민유님, 보디빌더나 유튜버가 아닌 인간 김승현으로서의 앞으로 계획이나 인생의 목표? 자, 딴거 없이 뭐 당연히 저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가 이제 36이니까, 2022년 기준 36, 87년생입니다, 제가. 근데, 요 나이 때 대부분의 평균적인 인간 군상들을 보면은, 평범하게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제 주변만 봐도 친구들 다 육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사람 각자마다의 때가 있고, 시간은 저마다 흐른다고 하지만,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긴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에이, 결혼 뭐안 하면 되지, 뭐, 연애 안 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이었는데, 아, 하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제 혼자 스스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하는 재미로 좀 이제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앞으로의 좀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동시에 돈을 좀 많이 벌고 모아야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제가 돈을 솔직히 안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모아놓은 게 많지가 않아요. 이 나이에 비해서. 어릴 때 이제 초창기죠. 이 트레이너 처음 하고 돈을 아예 모을 수가 없는 힘들게 일하던 곳이 망하고 막 되게 이거 나중에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좀 구구절절 긴 얘기지만 안 좋게 힘든 일을 겪었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족족 쓰는 버릇이 생겼어요. 돈 쓰는 재미가 너무 즐거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돈을 모으지를 못했더라고. 나이는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돈을 좀 모으자. 재산을 좀 축적을 해보자.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앞으로의 좀 목표가 될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자. 자, 고독한 개츠비 채널의 목표. 저희 채널 목표. 사실 PD 형이랑도 옛날부터 많이 얘기하고 초창기의 목표와 지금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 저희의 뭐 뭐랄까 전반적인 우리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뭐 이런 거는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어요. 한때는 또 엄청 이제 거룩한 뜻을 또 품고 그렇게 또 너무 이제 나 스스로나 우리한테 좀 이렇게 짐을 지우려고 했던 것 같아 스스로에게. 근데 그런 거 살짝 내려놓고 지금은 좀 덤덤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아예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뭐 김승현으로서의 인생 목표, 보디빌더로서의 목표, 뭐 김성준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을 주신 건데, 제가 이제 그냥 이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옛날에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처음 이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목표를 잡은 게, 내가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보자. 이런 좀 거창한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결국에는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고 뭐 이렇게 명성을 얻고 막 이런다는 거는 그만큼의 또 책임이 지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과되는 책임에 비해서 얻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이제 아직까지 중간 결론이다 보니 아 이게 맞나 싶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의류, 집매어, 신발 뭐 이런 관련된 패션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 선수. 옷을 주로 어디서 사 입으시는지 추천해 주실 만한 브랜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상복과 운동복 둘다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상복이 겸 운동복 겸 이거 진짜 뭐 내가 입고 있어서 근데 저 진짜 요새는 RBW 이우진 선수랑 최용화 대표랑 하는 브랜드고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고 약간 브랜드 디렉터 느낌으로 저희끼리 그냥 그렇게 불러요. 네. 좀만한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 게막 있진 않은데 그냥 뭐 저희끼리 그냥 브랜드 디렉터라고 하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고 이것도 제 의견이 좀 반영돼서 나온 제품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나오자마자 완판되고 막 좋더라고요. 그 뿌듯해요, 저도. 그래서 요 RBW 제품들을 요새 진짜 그냥 이뻐서 입어요. 저는 안 이쁘면 협찬받은 옷도 솔직히 안 입거든요. 죄송스럽지만 협찬해주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안 이쁘면 안 입어요. 이 반바지도 이거 베이지라고 또 아는 동생이 하는 그 이거 뭐야 타월 그 재질의 원단 아시죠? 그런 거로 이쁘게 뽑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랄프로렌 비슷한 거 있어요. 랄프로렌은 때 타면 좀 아까우니까 미안하다 종호야. 이것도 자주 입는다. 미안한 건 아니죠. 더 실용성이 있다는 거니까. 어쨌든 베이지 뭐 RBW 이런 거 집매어 겸 그냥 일상복으로 입으면서 좀힘좀 줘야 돼. 또는 오늘은 좀 꾸미고 싶어 한껏 나를. 그런 날은 뭐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요새 최근에 옷을 많이 산건 없는데 저는 뭐 자라를 많이 가요. 자라에서 옷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렴하고 왜 자라가 좋냐면 트렌드 반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통 하이엔드 패션이나 아니면은 이런 명품 브랜드의 그 디자인을 거의 카피를 해서 그대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하위 호환 버전으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게 명품 사봤자 뜨거워서 못 입어요. 사이즈 변하면 유행 지나가지고 못 입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구찌에서 내가 뭐 바지를 샀어요. 그러면 체중 변화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 바지를 못 입게 돼요. 그러면은 이번 시즌 입고 싶었는데 내 체중이 안 맞아서 못 입네. 그 다음 시즌 되면 유행 끝나서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명품보다는 오히려 그런 트렌드 반영된 파브랜드를 입는 게더 합리적이더라고요. 뭐 디자인이며 핏이며 자라 같은 경우는 저랑 비교적 잘 맞는 편이에요. 조금 작긴 해요. 근데 자라를 좀 애용하고 있고 단점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시즌 지나면 조금 이제 입기가 좀 거시기 해진다는 게 단점인데 그래도 저뭐 몇몇 제품은 진짜 몇 년째 입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라 추천하고요. 자라가 아니어도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스타일에 맞는 그 SPA 브랜드 찾아서 스파 브랜드 입으시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그런 저렴한 그 뭐지? 원더플레이스 이런 데 있잖아요. 저렴하게 파는 그런 곳도 종종 갑니다. 네. 그뭐 2, 3만 원에 득템할 때 많아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최대한 옷은 저렴하고 핏 맞는 거 위주로 입으시되 신발이나 아니면은 좀 묵직한 아이템에 힘을 주시면은 그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옷을 잘 입는 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운동복은 이제 나이키가 제일 좋은데 저는 나이키 아디다스를 좋아해요. 언더아머도 좋아하고. 근데 특히 저는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가 더 좋아요. 나이키도 좋아요. 근데 나이키 디자이너는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척추 한번 접혀봐야 돼. 아 진짜 아 그따위로 만들지 마세요. 진짜 너무 안 이뻐. 핏이. 디자인은 괜찮은데 핏이 진짜 개 엉망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입으면 찐따 되는 핏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해. 그냥 뭐 이렇게 사이즈를 크게 입기도 애매하고 작게 입기도 애매하고. 나이키 진짜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이키 이름값을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못한다. 근데 이제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오리지널 라인만 인정을 해요. 저는 참고로 아디다스 다른 거 말고 그냥 오리지널스. 오리지널스 같은 경우는 힙해요. 디자인 자체가 다른 데랑 콜라보도 많이 하고 디자이너 뭐 나이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키도 콜라보한 거는 다 좋아. 근데 나이키 그 오리지널은 별로. 근데 어쨌든 아디다스가 콜라보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약간 힙한 디자인이 많고 사이즈가 아예 막 오버핏이거나 뭐좀 특이한 핏이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나이키에 비해서
제가 입기에는 핏이 어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라인 옷이 많고, 나이키도 항상 나이키로 올 세팅하고 싶지만, 요새 디자인이 산으로 가서 이쁜 거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게 단점. 그래서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거 위주로 입고 있습니다. 아, 일상복, 그리고 저는 인스타 마켓, 인스타에서 그냥 이렇게 광고 떠요. 그러면 브랜드 안 보고 쇼핑몰 뭔지도 안 봐요. 그냥, 어? 그옷 괜찮네 싶으면 거기서 그냥 구매가 바로 되거든요. 인스타에서. 그렇게 산 적이 많아요. 그렇게 한 10벌은 사본 것 같아. 최근 2, 3년 동안. 그래서 보통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그런 부분. 내가 이걸 어디서 샀는지 몰라. 그래서 저도 아, 이거 어디 제품인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산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행복하자님. 승현님, 신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신발 소개 콘텐츠 보고 싶어요.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콘텐츠 하나 있었고요. 그거 이어서 조만간 또 한번 종합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오 더 개코님. 신발 컬렉터신데 요즘 제일 잘 신고 다니는 신발 궁금합니다. 이제 신발을 정말 사놓고서 한두 달을 동안 안 신고 버티던 신발이 이제 프스카신데, 프스카 로우를 사놓고 가격이 떨어지길래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계속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이러다가는 죽도밥도 안 되겠구나. 그냥 신자. 해서 지금 오늘은 가격 확인했는데 215만 원에 사서 지금 아마 180으로 떨어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좀 씁쓸한데 어찌됐든 2, 30만 원어치 신긴 했습니다. 많이 신었어요. 최근에 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신었으니까 예, 제일 많이 신은 신발이 프스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비싸진 않아요. 지금 제일 비싼 거는 이제 존 롭에서 산 구두. 그리고 요번에 좀 깨달은 게 일단 스니커즈 이런 프리미엄 허투루 붙은 이 가짜 프리미엄에 속지 말자. 사실 리셀러들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착러들은 웁니다. 진짜 이렇게. 실착을 저는 어차피 하니까 리셀 때문에 거품이 낀 신발들을 사지 말고 그냥 구두를 사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니커즈는 더 이상 많이 안살것 같고 질 좋은 장인정신이 들어간 이 구두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존 롭을 그냥 바로 질렀어. 거의 끝판왕급인데 존 롭을 바로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유한님, 자주 입으시는 짐웨어와 옷을 사는 쇼핑몰 그리고 모자 볼캡 추천. 아까 또 비슷한 질문인데 모자랑 볼캡도 나이키가 제일 저는 이뻐요. 자주 입은 짐웨어는 요새는 어쨌든 간에 예, RBW 제가 후원 받아서 그리고 친한 동생이 하는 거여서 뿐만 아니라 그냥 최근에 라인업들은 다 이뻐요, 옷이. 왜냐면 제 자랑이지만 제 아이디어와 제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제품이 제작되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맙게도 예. 이렇게 해주는 브랜드가 없거든요. 패션 유튜버로서 코디를 할때 주로 참고하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요새가 아니라 항상 저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참고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해외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해외 셀럽들까지는 아니고 해외도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가지 코디 이렇게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모아놓은 또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입네, 이런 아이템이 좀 유행인가 보네, 이런 거를 좀 많이 참고합니다. 김영류님, 신발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쁜 신발 추천해 주세요. 헬스장 갈때 간지 챙겨야죠. 간지를 챙기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신발. 요새는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거 라인도 있고 좀 비싼 라인이 있는데 저렴한 라인은 요새 다시 유행하고 있는 한창 유행하고 있는 나이키 에어포스 1 올백. 이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가격대 있는 거는 너무 가격대 있으면 좀 그런가? 푸스카 요새 엄청 많이 신더라고요. 아니 신기해요. 이게 200만 원 가까운 리셀가를 형성한 이 비싼 신발을 왜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진통 맞아? 다들? 정품 맞아요? 의심돼. 아무튼 저는 뭐 그냥 하나 추천하자면 나이키 에어포스 로우 올백. 그게 제일 지금 무난하게 이쁘게 신으실 수 있는 신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운동한 지 1년 정도 된 헬린입니다. 우선 10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승승장구하셔서 더 번창하시길. 현재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요. 플랫, 벤치, 스미스 머신, 케이블, 기타 소소한 머신들 정도가 답니다. 장점이 있다면 거의 혼자 쓰는지라 20종목 슈퍼세트도 가능할 정도고 집 1분 거리의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헬스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가서 운동하는 게 근성 장면에서 좋을까요? 저는 둘다 다닌다고. 이런 답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저는 둘다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아파트 헬스장 무료잖아요. 그죠? 그럼 돈더 들어갈 것도 없겠다. 뭐 시간 없고 이럴 때는 단지 내 헬스장 이용하고
좀 내가 오늘 중량도 다루고 새로운 머신에서 자극도 좀 쓰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도 하루 일주일에 한 메인 4, 5일 정도는, 3, 4일 정도는 좋은 헬스장 가서 가깝잖아. 1분 거리면, 몇분 거리? 1분 거리면은 뭐먼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지역에서 꽤나 유명하다는 정도인데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제 운동과 그 보디빌딩 또는 몸 만들기에 대해서 진심이시라면 그 정도는 아끼지 않고 한번 쓰시면 두배더 근성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버리면, 예, 갠문철 TV의 김승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둘다 다니시면 됩니다. 5대 5입니다. 광배에 힘주는 방법이 좌우가 다른 것 같아서 점점 비대칭이 될것 같아서 우려되는데, 좌우 대칭은 어떻게 맞춰놔야 될까요? 아, 이 대칭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보고 이렇게 지도해드리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좌우가 왜 다를까? 이 이유가 워낙에 너무 많아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이 지도자들 중에서 이 비대칭이나 불균형 문제를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는지를 발품을 좀 파셔가지고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운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찾아보는 만큼 또 이제 답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혼자서는 운동에 대해서 또는 사람 몸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실 거예요. 그럼 대신 공부한 사람한테 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멀리서 우리 준홍님 몸을 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답을 딱 내릴 만큼 현명하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어서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조님, 불균형 및 운동 시 자극이 많이 다를 때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분도.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불균형이 있더라도 내가 그 불균형을 정렬시켜 놓고서 운동을 하면 일상생활에 불균형이 있다 해도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내가 정렬을 시켰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 몸과 운동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제 입으로 아까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거 아니라고는 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많이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주변에서 존경하는 이 진또배기 전문가 분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공부량이 부족했고 제가 이제 트레이너 한 지가 한 7년, 8년 됐는데 7년 됐죠? 네. 10년 이상 하고 물리치료사 분들이거나 이렇게 10년 이상 현직에서 사람 몸 다루고 이렇게 운동 지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런 분들이랑 저를 비교하면 저는 어우, 네, 창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 조언 정도는 이렇게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수준이긴 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으로 원격으로는 여러분들의 불균형을 제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어렵다. 어떤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균형 관련된 질문 내가 하지 말랬지! 응! 안 읽어. 글안 읽고 Q&A.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화낼 거라고 나도 이제. 백이념님, 밀리터리 프레스를 안 해도 멋진 어깨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예 안 하고, 자, 한번 난생 태어나서 한 번도 안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밀리터리 프레스를 뭐 메인으로 안 하시는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뭐 어깨가 나쁜 편이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돼요. 그러면, 뭐, 왜 하세요? 김승현 선수는 왜 하시나요? 멋있잖아요. 밀리터리 프레스 못하는 선수는 멋이 없어요, 솔직히. 밀리터리 프레스 멋있게 좀 하는 게 진짜 운동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겁니다. 예, 참고만 하십시오. 재형님, 대회 혹은 바프와 같은 다이어트 후에 클린하게 체중을 올리려면 직후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드시던 거를요, 양을 늘려 드시면 됩니다. 감량하시던 그 과정에서 드시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시 그냥 양 늘려서 체중을 줄이는 양만큼 드신 거잖아요. 칼로리를. 그죠? 그러면 내가 체중을 늘리는 양만큼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클린하게 안 하셔도 그 양이 내가 예를 들면은 2700칼로리를 소모를 해요. 하루 종일 운동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예를 들면. 근데 내가 너무 진짜 엉망진창으로 먹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뭐 네다섯 개 먹어가지고 2700칼로리를 먹으면 그리고 그 비율이 탄단지 비율 대충 5대 3대 2 정도 되면은 몸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거보다 2300칼로리를 더 먹으면 그러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2300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빠지고요. 이해됐죠? 그러면 드시던 대로 그냥 2300칼로리 더 드시면 그대로 체중이 천천히 늘겠죠. 아, 체중이 안 늡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루하루 체중 안 느는 것만 생각하셔서 그래요. 하루에 체중 안늘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평균을 재보고 고개 수치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체중이 늘고 있는지 주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는 내 수분이나 뭐 아니면 뭐 기타 영양 상태 어쩌고 저쩌고 뭐 자면서 얼마나 땀을 흘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또 이거 누가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아우, 진짜 이것도 몰라? 이런 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같은 내용을 제가 어쩔 수 없이 수십, 수백 번을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다소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점. 하루에 단한 시간씩 운동하고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루틴은 어떻게 구성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질문하신 분이 하루 한 시간 운동하니까 짜달라는 거잖아. 그죠?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저는 지금 하던 대로 할것 같습니다. 근데 루틴을 구성하려면 제가 이날 무슨 운동하고 너무 길어져. 이거 길어져. 근데 저희 이전에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 수많은 이 루틴 영상들이 있습니다. 가슴 운동 뭐몇 세트 루틴, 등 운동 당기기 루틴, 밀기 루틴, 하체 루틴. 그게 웬만하면 여러분 한 시간 컷할수 있을 거예요. 한 시간 컷 못한다 그러면 세트 조절하면 돼. 그대로 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국민 분할, 3분할 하시면서 일단 해보시고 잘 맞는다 싶으면은 해보시고 계속 하시고. 아, 난 3분할은 좀안 맞는다 싶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제가 요새 추천하는 뭐 밀당밀당 4분할도 괜찮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도해 보세요. 남이 짜주는 대로 하지 말고, 떠벼주는 대로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몸이 안 좋아집니다. 스스로 이렇게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인지를 기르려면 자기가 스스로 답을 내리면서 해야 돼요. 남이 답을 알려주면서 하면, 그러니까 쉽게 공부를 하면 안 늘어요, 메타인지가. 메타인지 능력은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얻어져야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달 정도 하루에 2번 운동할 시간이 있는데, 제 생각이 좋을 만한 분할 추천해 주세요. 예, 아까 추천한 분할. 예, 어떻게 하냐면, 밀당밀당 4분할 루틴인 거죠. 그러면 오전에 가슴 해요. 오후에 어깨 해요. 팔이랑.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등 하시고, 오후에 팔이랑 햄스트링 엉덩이 하세요. 그 다음날 어깨 하시고, 오전에, 오후에 가슴 조금 팔이랑 또 하시고, 그리고 복근도 꾸준히 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 날 하체 하시고 오전에, 오후에 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쉬지 않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쉬어도 체력 괜찮으신 분은 할수 있고, 하루 이틀 정도는 한 바퀴 돌렸으면 하루 쉬는 것보다 사실 두 바퀴 돌고 하루 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사이클 돌리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밀당밀당밀당밀당 하루 쉬고, 또는 이틀 쉬고, 밀당밀당밀당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간호 불바다님, 항상 눈팅만 하다가 워낙 운동을 잘하는 김승현 선수의 운동 영상에 매혹돼 10만 앞두고 방금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량 기간을 길게 잡으면 제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압니다만 빨리 빼버리면 사이즈가 확 줄고 근손실이 심할까 봐 그러는데, 혹시 김승현 선수의 조언을 주신다면 저처럼 탄수량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면 운동 수행 능력과 근육이 많이 줄어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보아하셨으면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기간은 길수록 좋다. 아니지, 짧을수록 좋아, 사실. 짧을수록 좋은 게 맞아요. 짧을수록 좋은 게 맞는데,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은 길어야 돼. 근데 다이어트 기간이 길면 내가 그 기간 동안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빼앗기고, 우리의 삶은 유한하잖아요. 그죠? 내가 언제까지고 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달하고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그 시간은 유한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면 결국에는 그 시간이 조금씩 갉아져서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기간이 사실 짧을수록 좋지만 좋은 컨디셔닝을 만들려면 길어야 한다. 저는 한 20주 잡고 하는 편이에요. 최소 20주 잡는 편. 그래서 그렇게 해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년 만에 첫 대회 나가는 것도 비추예요. 최소 5년에서 한 7년, 8년, 9년, 10년 채우시고 나서 첫 대회 나가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냥 경험 삼아 나가는 거면 뭐 언제든 지금 당장 나가셔도 돼요. 체육관 가서 운동 한 첫날 대회 나가셔도 나갈 수는 있어요, 누구나. 운동 안 해도 나갈 수 있어.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잖아, 결과가.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 5년은 하라 이거예요. 차민영님, 다이어트를 할때 체지방 빠지는 거에 정체기가 오면 그때마다 먹는 양을 조금씩 줄여볼까요? 좋은 방식입니다. 정해놓은 목표를 두고서 그때그때 점검하면서, 아, 안 빠지네. 이렇게 아까 일주일 변화폭이 없어졌네. 이러면 그 변화폭이 너무 줄었다. 막, 한 일주일에 한 500에서 1kg 가까이 빠지던 게 이제 막 100g도 안 빠졌네 이러면, 그러면 이제 먹는 거를 좀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김동빈님, 아놀드 프레스 할때 팔꿈치를 어떻게 해야 하죠? 또 어깨 후면 운동을 할때 승모근 개입을 적게 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아놀드 프레스 할때 팔꿈치를 외회전을 미실 때 외회전을 주셔야 됩니다. 내려올 때도 외회전. 외회전을 많이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놀드 프레스 자체가 외회전을 좀 쉽게 줄수 있는 프레스 방법이에요. 아, 근데 아마 이건 외회전 얘기한 게 아니라 팔꿈치를 옆으로 돌려야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둬야 된다는지 그거 물어보신 것 같은데, 옆으로 돌리면 내회전이 일어나실 거니까 앞으로 두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멋있는 사나이님 댓글. 어떻게 그렇게 멋지신 건지 감탄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리조님의 질문. 요즘도 복근 운동 따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다면 언제, 어떤 종목으로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제가 이제 시합 끝나고 한달 넘었는데요. 요새는 이제 거의 한 세트 정도? 거의? 운동 끝나고 진짜 한 세트 딱, 10에서 한 16회 사이로 한 세트 정도 그냥 하는데,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제가 오프시즌 동안 복근 운동을 아예 안 하더니 보니까 다시 시작했을 때 쥐가 너무 심하게 나요. 안 쓰던 거를 다시 쓰려니까. 그래서 쥐 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힘 주고 늘리고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이 신장수축 컨센트릭 집중하면서 천천히 그냥 이 근육에 힘만 주는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운동 빡세게 했을 때 쥐가 안 나더라고. 어떤 종목이냐면 여러 가지 종목 매일 바꿔서 주로 뭐 크런치류 많이 하고요. 레그레이즈류는 요새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경지에 이르른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점진적 과발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경지에 이르러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과연 그 경지라면 또 어떤 경지일까요? 그 경지가 어떤 지점인지 나도 모르겠네. 그런 사람들은 점진적 과발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저도 이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점진적 과발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점진적 과발하는 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돼요. 보통은 이제 중량이 늘어나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점진적 과부하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과부하라는 거는 결국엔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형태로 스트레스를 늘리기만 해도 점진적 과부하가 점진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늘어나게 만들고, 거기에 조금씩 적응하게 만들면, 어쨌든 점진적 과부하인데, 중량을 단순히 올리는 것도 있고요. 반복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세트, 그냥 볼륨, 전체적으로 이제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즉, 볼륨이 늘어나는 게또 점진적 과부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게또 점진적 과부하가 되기도 합니다. 쉬는 시간을 2분, 3분 쉬었었는데, 막 1분씩 쉬라고 그러면 엄청 힘들거든, 또. 그리고 운동 속도를 빨리 하는 거. 그러니까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지면 또 에너지가 크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또 점진적 과부하에 영향이 되죠. 그리고 똑같은 반복 횟수, 똑같은 무게로 운동을 하더라도 가동 범위가 커지면 또 점진적 과부하가 됩니다. 내가 1년 전에는 예를 들면 가동 범위를 수직으로 길이를 재봤을 때뭐 30cm를 움직였었는데, 내가 요새는 1년 운동했더니 동일한 무게, 동일한 반복 횟수에서 내가 50cm를 움직이고 있더라. 그러면 점진적 과부하지요. 그죠? 성장한 거죠. 사실 점진적 과부하라고 표현하면 좀 잘못된 거고, 성장한 거죠. 그죠? 그만큼의 부하를 더 이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인들,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 변인들을 다 하나하나 통제하고 늘려나가고 강도를 어쨌든 높이는 데 이제 영향을 준다면 그게 바로 과부하고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강해진다면 그게 점진적 과부하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유님. 한쪽 견갑이 잘안 빠져서 불균형이 생기는데 해결 방법이나 도움이 될 만한. 오, 견갑이 빠지면 큰일 나는데? 근데 아마 이 빠진다는 표현이 아마 견갑을 이렇게 펼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방 회전시키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쪽이 잘안 된다. 글쎄요. 이 한쪽이 안 되는 게, 저는 이거를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또 이거 혼내야 되긴 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어쨌든. 근데 내가 답변 굳이 한다면, 이게 반대쪽 견갑이 잘못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빠진다고 표현했는데 빠지면 안 돼요, 견갑은. 상방 회전이 안 되는 건다고 쳤을 때, 반대쪽이 좀 잘못 회전돼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상방 회전이 잘 일어난 건데, 반대쪽이 좀더 이상하게 움직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 몰라요. 이거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을 제가 하지 말라고 내가, 어우. 마랑님 영상을 많이 봤더니 나도 닮아가나 보다. 자, 어쨌든 알겠죠? 이제 이런 질문 이제 그냥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열열님, IFBB 프로에 매년 도전하시는데 언제까지 도전하실 생각이시고, 만약 도전에 실패한다면 대회 영상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다른 종목이나 다른 단체의 대회를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게, 그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저도 이 확고한 목표를 잡고 거기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취를 잘한다고 하고, 저도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성취를 할수 있겠죠. 근데 몰라, 그것도 낭만이야. 그래, 그 다음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는 IFF 프로만 되자라는 것도 낭만일 수 있어.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화가 아니라, 그래, 그럼 IFBB 프로 되면 뭐할 건데? 이거의 질문에 내가 답을 내려보니까 다 진짜 별로더라고.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 그래서 사실 IFF 프로 도전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렇게 질문 주신 분처럼 그거를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거를 또 알아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거를 합리화라고 이제 비하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놀리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려면 어쨌든 도전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또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난감해요, 솔직히. 왜냐면 현실적으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럼 뭐 다른 종목이나 뭐 다른 단체, 그것도 옵션이 되겠죠. 지금 당장 뭐 답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고민되고 생각이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김성주님, 저중량 고반복 훈련에서 고중량 저반복 훈련으로 변경 후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주 6일 고중량 훈련을 하는데 휴식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고중량 훈련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볼륨이 이제 나한테 큰 데미지, 관절의 데미지나 신경 피로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중량으로 고반복 훈련할 때보다 훨씬 더 경험하지 못한 뭐 통증이라든가 뭐 무기력증, 힘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이 조금 많이 필요해지는데, 볼륨이 낮으면 사실 휴식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괜찮긴 해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리미트를 조금 넘어가는 순간 막안 아프던 데가 아프고 뭔가 문제가 되고 막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보디빌더들이나 학자들이나 고중량 훈련을 되게 강조하는 이 코치들 이런 보면은 주에 4회까지도 추천을 하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4에서 5회 정도만 할 것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 6일 하면서 뭐 크게 문제를 느끼시지 못한다면 일단 그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6일 하시고 하루 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변경하시고 몸이 훨씬 좋아졌다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 방식대로 꾸준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송담택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뭐 10만 축하한다는 말씀이겠죠? 감사합니다. 생 닭가슴살 없이 요즘 간편하게 나오는 양념된 닭가슴살로만 식단을 해도 되나요? 예. 체지방 한 자리 수까지도 가능. 3%까지는 조금 비추할 수도 있습니다만, 끝까지 그런 것만 고집하면서 드시는 분들도 봐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한 자리 수까지는 오히려 권장됩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책, 영화, 노래, 좌우명. 예, 요것도 좋은 질문이네. 책, 어릴 때는 제가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 책으로 많이 꼽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10대 초반에도 처음 읽었었고, 10대 초반? 초반 맞나? 초반 맞을 거예요. 초반. 그리고 10대 후반에 한번더 읽고, 20대에 한번 읽었어요. 30대에는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느낌이 조금씩 달랐었는데, 한번 또 읽어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뭐또 좋았던 책이, 백범일지. 백범일지도 재밌죠.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본인이 쓰신 거잖아요. 그죠? 김구 선생님의, 백범 선생님의 일대기를 자서전처럼 쓴 거다 보니까 되게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막 자기 이제 젊었을 때 이야기 이렇게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고, 뭐 민족 정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뭐 당연히 개인이 썼기 때문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과장도 있고 좀 뻥도 치시고 해줬겠죠. 100% 진실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해주는 옛날 이야기 하듯이 그러기에는 사실 좀 처절한 역사지만요. 네. 그렇게 들으면 되게 재밌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 책이고, 그리고 거기 이제 말미에 이제 그 문화에 대한 그런 김구 선생님의 명언이 나오죠. 그 요새 우리나라 K 문화 신드롬 그거 보면서 굉장히 또 뿌듯해하시는 이제 국뽕을 실컷 마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그래서 되게 재밌는 책 중에 하나고, 또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빠삐용이라는 소설도 재밌게 읽었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다 재밌어 사실. 그리고 옛날에 페이보릿인데 너무 많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소설류가 많고요. 뭐 인문학 책은 솔직히 어려워서 페이보릿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인문학 책을 진짜, 저는 그게 최고의, 내가 읽었던 최고의 책임이라면 그건 좀 허세야, 내가 볼 때. 아니면 정말 철학을 좋아하거나. 그렇다 치면은 저도 뭐, 아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그 정도. 예. 아! 제가 이제 또 잡다한 지식, 진짜 얕고, 넓고 얕은 지식.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란 책이 있어요. 예, 그책 추천. 진짜 말 그대로 그 책,
책만 두어 번 읽으셔도 지적 대화를 하기 위한 정말 넓고 얕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저 그 책을 좀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 류를 좋아해서. 영화는 제가 옛날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도 올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레옹, 장 르노의 레옹을 정말 좋아합니다. 거기도 사실 전체적인 영화의 그 미장센이 약간 좀 고독하죠. 고독하죠. 그때 내가 그 영화 후로 고독에 대한 그게 생겼나 봐. 어릴 때. 그 어쨌든 레옹 그리고 라라랜드도 그 호불호가 좀 있던데 저는 되게 인생 영화입니다. 라라랜드. 거기에 라이언 고슬링 우리 피디님이랑 닮았어요. 그리고 그 라이언 고슬링 배극 중 이름이 세바스찬인데 그 자기 재즈 바를 열잖아요. 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재즈 바 이름이 셉스. 왜냐면 그 세바스찬 줄여서 친구들이 이제 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셉스라는 셉스 바 이렇게 이름을 적겠죠. 제가 이제 별명이 셉인데 약간 그것도 연관이 뭐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에 어떻게 보면 어원 100% 어원은 아닌데 그거로 이제 끼워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빌리 엘리어트도 되게 감동적이게 봤고 저는 그렇게 여운이 엔딩에 여운이 많은 영화를 좋아해서 빌리 엘리어트.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주성치의 서유기 시리즈. 네,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로 뽑았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물론. 네 개만 딱 뽑으라길래 차례대로 뽑아보니까 그렇게 뽑히더라고. 그래서 그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약간 여운이 남는 엔딩이라고 해야 될까? 저는 엔딩에 여운이 이렇게 남으면은 인상이 많이, 뇌리에 많이 박히더라고요. 빌리 엘리어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스포가 되나? 아니, 스포일 것 같아. 그럼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저는 엔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왕이면은 해피엔딩이거나 아니면 좀 그렇게 구린 여운 안 남는 거 있잖아. 그냥 딱 구리지 않은 여운. 되게 아련아련한 거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되게 아련아련한 노래 좋아해요. 블랙핑크 노래 중에서 이제 Don't Know What To Do라는 약간 아련아련한 노래 있어요. 그런 거나 Forever Young 아니면은 요새 아련아련의 대명사가 또 이제 Promise 9이잖아요. 뭐 그런 류의 노래도 좋고. 옛날에 그뭐 프로듀스 101의 그 같은 하늘 나나나나 모르겠네.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런 뭔가 뭔지 알죠 여러분? 좌우명? 좌우명 뭐 그런 거 없어요. 좌우명 그런 거 없습니다. 장서원님,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아 이거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스트레칭이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얼마나 해야 될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은도끼님의 질문입니다. 내일 모레 마흔인 헬린이에게 알맞은 루틴은 뭐가 있을까요? 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 루틴에 나이는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소개해드렸던 거를 참고하셔서 운동 똑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볼륨을 근데 높이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가져가시면 좋겠죠? 부위별로 이 운동은 꼭 해라. 이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죠? 우리 다 제일 첫 종목으로 웬만하면 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예요? 바벨 위주로 하세요. 다만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시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등 운동이나 하체 운동할 때만 자세가 좋지 않다면 바벨을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세가 좋은 편이시면 어떤 운동이든 사실 바벨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죠. 그래서, 질문 길어진다. 답변. 이게 바벨 훈련이 무조건 좋고 쉬운 거예요, 사실. 바벨 훈련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난이도가. 데드리프트 스쿼트 난이도 높은 운동 아니거든요. 근데 그 되게 쉬운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나 데드리프트 자세 안 나오던데요? 스쿼트 자세 안 나오던데요?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운동을 해야지. 그 문제를 껴안고 운동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데드리프트가 잘못한 게 아니고, 스쿼트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바벨이 잘못한 게 아니고, 프리웨이트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한 거라고. 내가 문제 핵치한 폭탄을 들고서 리프팅을 하는데, 그게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터지죠. 그거부터 빨리 시한폭탄부터 제거를 하고 운동을 해나가셔서 몸 만드십시오. 몸 만들기 전에 항상 그거부터 먼저 해야 돼. 진진성현님의 질문. 시즌, 비시즌 섭씨 칼로리 궁금합니다. 비시즌에는 약 3,000 칼로리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을 먹을 때도 있고요. 감량 중에는 2,400부터 시작해서 2,000까지 줄입니다. 최저로 줄일 때는 밴딩. 밴딩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어가지고, 참고 안 하셔도 되는데. 참고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많이 줄이게 되면 피크 위크 때 1200
내지 1000칼로리까지 줄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의 식이고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 아, 김승현도 1000칼로리 먹는다고? 그럼 난 500칼로리 먹어야지. 이 멍청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질문에 사실 답변하기조차도 나는 좀 조심스러워요. 따라할까봐. 김땡땡님, 최근에 세트 수를 줄이시고 강도 있게 짧은 세트로 마치시는데 더 효과를 보셨는지, 더 효과를 봤는지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평생을 운동하면서 헬리니 때 빼고 보디빌딩을 내가 진심으로 운동을 하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는 항상 짧은 세트로 볼륨이 적게 해야만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효과를 봤냐 안 봤냐는 그간의 세월이 뭐 얘기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무조건 숄더 패킹을 강하게 하고 벤치프레스를 수행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에는 숄더 패킹을 풀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의견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고 저렇쿵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가요? 자,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숄더 패킹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슴을 최대로 펼치고 가슴 근육을 늘리려면요. 지절로 견갑이 모입니다. 견갑을 펼쳐놓고 가슴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자연스러운 동작입니까? 팔을 최대로 벌리고 팔이 뒤로 갈 만큼 가슴을 늘리면 견갑이 접힙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안 접고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까? 안 접고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진을 만약에 찍을 수만 있다면 견갑 다 모여 있습니다. 견갑을 이렇게 말아서 펼쳐놓고 가슴 운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슴을 들면 또 뒤에서 하부 승모근이 기능을 하면 살짝 또 접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견갑을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팔을 뒤로 가서 모인 느낌이어야지 처음부터 견갑을 으쓱 해가지고 모아놓고 운동을 하면 잘못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팔을 내가 뒤로 최대한 벌렸을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깨닫고 그 힘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숄더 패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숄더 패킹은 잘못된 용어예요, 사실. 그게 이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견갑 안정화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팔의 움직임이 좋아지기 위해서 견갑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숄더 패킹이란 말 자체가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견갑을 안정시키고 훈련하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다 필요한 동작입니다. 3대 운동 제외하고 기구, 프리웨이트 포함 평생 5가지만 할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에 제가 항상 답변하는 게 있잖아요. 아, 왜 5가지만 하냐고 다 해야지. 그죠? 그러나 뭐 질문의 의도가 그 정도로 좋고 강조하고 중요한 운동이 무언가요라고 질문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한다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와 풀업 그리고 시티드 로우, 오버헤드 프레스, 헥스쿼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런지. 네, 런지, 헥스쿼트 말고 런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다 해야 됩니다. 5가지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알려달래요, 정진국님. 얼마 전에 올렸죠, 영상. 형님만의 근육 비대칭 극복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근육 비대칭의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본 적도 없고, 엄청난 근육 비대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있긴 있습니다. 골반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만. 그거에 나름 노력을 해봤는데, 예. 굉장히 힘든 길이더라고요. 일상 루틴이 궁금합니다. 모닝 루틴처럼. 아, 아주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레슨하고, 밥 먹고, 퇴근해서 밥 먹고, 잡니다. 아, 정말로요. 농담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보냉 가방 브랜드 종류 궁금합니다. 아, 원RM에 이제 들어있는 보냉 보온 가방입니다. 적당한 사이즈고요. 그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슐린에 그 아예 이제 큰 가방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톰슨 가젤님,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용품이 있을까요? 스트랩과 리프팅 벨트는 필수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랩은 뭐 아무 스트랩이나 쓰셔도 되는데 스트랩 형태나 그립 형태, 특히 베르사 그립 비싸지만 하나쯤 있으시면 좋죠. 좀더 저렴한 뭐 제로투 히어로나 여러 브랜드에서 카피 제품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요. 지금 섭취하는 영양제, 보충제, 건강 보조제 종류 제품 정도와 이를 하루 동안 어떻게, 얼마나, 언제 섭취하시는지요? 그거 이제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비슷한 영상, 섹시해지는 모닝 루틴 영상에 또 나오죠. 근데 정말 저는 영양제나 보충제, 보조제 이런 거 정말 많이 안 먹는 편.
주변 선수들에 비하면 진짜 많이 안 먹는 편. 은총이 형은 진짜 뭐한 트럭을 드시더라고. 저도 이제 좀 챙겨 먹어야 되나 해서 좀 비교적 요새는 최근에는 좀 먹는 편입니다. 종목 세트수 볼륨에 관한 질문. 홍홍님, 각 부위 종목당 운동을 하나씩만 해야 된다면 선수님의 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씩만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씩만 한다면 바벨을 택하시는 게 현명하겠죠, 바벨? 가슴은 바벨, 아, 근데 요새는 덤벨이 더잘 돼가지고, 뭐, 덤벨,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그러니까 내 픽이잖아. 당신은 참고할 필요 없는 내 픽이야. 내가 픽했다고 당신이 이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왔던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플레이드를 뭐한 진짜 한 2만 시간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클라인을 한다. 근데 그 정보를 모르고, 김승현이 인클라인만 한다. 그래서 인클라인만 하면은 똑같은 효과를 볼까요?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 사실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 생각을 물어보니까 굳이 답변을 드리면, 가슴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알아요. 아는데, 사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혼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너는 지금 필요한 게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나의 속마음을 모르고 속 터져가지고 내가 한 소리를 하면 어떤 사람은, 아씨, 굳이 지금 질문을 한 사람 무한하게 왜 혼내고 띠껍게 가짜 않게 보냐. 이렇게 저번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해서. 야, 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이건데 왜 내 이걸 보려고 하니? 하면서 오히려 나는 좀 바른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속 터져가지고 이제 나의 본심이 좀 나와. 왜냐면 제가 여러분 질문을 지금 이번에 하도 많이 받아서 이거 콘텐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내가 모든 질문은 답변을 여기다 다 해줄 테니까 이제 질문하지 말라고 사실 이거 원큐에 다 넣는 거거든. 그래도 질문하시겠죠?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의 그 하루에도 수십, 수백 수천까지는 아니냐. 수백 개의 질문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년 동안. 그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예,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부위 종목당 운동 하나씩만 해야 한다면, 나의 픽은 어쨌든 간에 하나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가 나의 대답이다. 네가 원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 수도 있는데. 예.